혀를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이 김이 아니라고. 근데 일단 먹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조금만 다듬어줍니다. 이런 게 원래 맛있긴 하지. 특성이 약간의 물렁뼈가 있어. 고기에 오히려 구우면 꼬들꼬들하게 맛있다고. 이게 돼지 혀를 짜는 방법. 돼지 혀바닥은 이렇게 너무 껍질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꺼먹으면 꼬들꼬들하게 맛있다고. 근데 이쪽 끝, 저기 혓바닥 그 쪽으로 갈수록 좀 이게 질긴 막이 있죠. 그래서 씻기가 힘들 테니까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껍질을 좀 벗겨서 먹어야지. 안쪽과 그러니까 혀끝하고의 그 질긴 막이 틀립니다. 목살이다. 어우, 계속 찍혔네. 이거 돼지고 있는가? 네. 길비라고. 돼지도 흑돼지? 흑돼지? 흑돼지. 오. 현재 직접 공수한 흑돼지를 굽고 있습니다. 목살이나 해목살, 그죠?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이 일단 바로 걸어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